아이클레이로 귀여운 삐로 인형을 만들어봐요. 흰색 클레이로 얼굴을 뭉쳐놓고 파란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 눈동자를 만들어 붙여주세요. 파란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가는 선을 만들고 작은 조각으로 나눠주세요. 나눠준 조각을 눈 주변에 붙여주세요. 빨간색 클레이를 조금 길게 밀어 입을 만들어주세요. 작게 조각낸 플라스틱 판으로 밑입술과 아랫입술을 나눠주세요. 주황색 클레이를 둥글게 뭉쳐 코를 만들어주세요. 연두색 클레이를 둥글게 뭉쳐 머리에 붙여주세요. 도구로 둥글게 긁어가면서 곱슬머리를 만들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만들어 계속 붙여나가 주세요. 이번에는 모자를 만들어봐요. 원뿔 모양으로 모자를 뭉쳐놓고 모자 윗부분을 반으로 나눠주세요. 모자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만든 모자를 머리에 붙여주고 모자 가운데 부분을 구부려주세요. 빨간색 클레이를 둥글게 뭉쳐 모자 끝으로 붙여주세요. 이제는 피에로의 몸을 만들어봐요. 노란색 클레이를 뭉쳐놓고 가늘게 잡아당긴 파란색 클레이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밀대로 얇게 밀어주세요. 돌돌 말아 윗옷을 만들어주세요. 빨간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바지끈을 준비해 놓아요. 빨간색 클레이를 뭉쳐놓고 바지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바지에 윗옷을 붙여주세요. 바지끈을 붙여주세요. 노란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 팔을 만들고요. 팔꿈치 부분을 구부려주세요. 손을 뭉쳐 팔에 붙여주세요. 손을 붙인 팔은 몸에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파란색 클레이로 신발을 만들어요. 만든 신발은 바지 아래로 붙여주세요. 몸에 공예용 와이어를 꽂고 머리와 연결시켜 삐에로를 완성해주세요.